척추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문제다라고만 조금 여겨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10대나 20대 이렇게 젊은 층에게도 척추질환의 발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보통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목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또 많이 보고 허리 같은 경우는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늘어나면서 네. 허리 통증도 잘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허리 질환의 원인을 크게 따져보면 뼈와 디스크에서 생기는 질환, 그리고 신경에서 생기는 질환, 그리고 근육 인대에서 생기는 질환 등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원인들에 따라서 통증이 다 똑같이 있거나 또 다 다르거나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척추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나 요즘 식생활이 아무래도 발달되면서 비만 환자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만도 역시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퇴행성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서 허리 질환을 질환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뭐 자식 생활이나 아니면 뭐 퇴행성도 있고 비만이나 음식으로 인한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허리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제 중년 이상을 보니까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뭐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제 허리 통증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집에서 자가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단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허리 뼈나 관절 쪽으로 이상이 생기고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 그러한 통증을 잘 느끼게 됩니다. 또한 디스크나 협착증 이제 다른 병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허리뿐만 아니고 엉치, 뭐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질환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역시 많은데요. 허리에서 출발하는 신경이 엉치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들도 역시 허리 질환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심하거나 합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서 신경이 더 눌린다든지 허리가 더 아파진다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는 게 어렵다. 물론 똑바로 눕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또 옆으로 누울 때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정한 자세, 앉을 때 더 힘들다, 일어날 때 더 힘들다, 걸을 때 더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물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도 있지만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다른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보통 허리 디스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척추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러한 척추 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보통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실 텐데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이제 뼈와 뼈의 정렬 상태, 뼈가 주저앉았거나 혹시 뭐 앞으로 밀렸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허리에 있는 병들은 보통은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 통증이 치료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통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허리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이 이제 MRI가 되겠는데요. MRI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디스크의 정확한 상태나 그리고 신경의 상태 그리고 디스크 근육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등을 현재 나와 있는 검사 중에서는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되고 나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실 때는 꼭 정밀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진단을 먼저 잘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로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현존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좀 정확하게 우리의 신경이나 근육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MRI라고 하셨기 때문에 MRI 검사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